여러분들은 2019 딱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오늘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웹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웹툰이 제작되는 과정을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웹툰의 방식은 첫째, 스토리를 먼저 만들고, 그 스토리에 맞는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장르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그걸 중편할 것이냐, 단편할, 장편할 것이냐 정하죠. 몇 회 분량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다 혼자 했는데 지금은 플랫폼의 프로듀서와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작화 작가와 스토리 작가가 한 팀이 돼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플랫폼이 정해지면 플랫폼에 작품을 내게 되고 플랫폼이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느냐. 일정한 기간 동안 매주 작품을 올려야 됩니다. 웹툰 작가들은 주마다 한 편씩 올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어떤 옛날 어깨동무 같은 경우는 흑백으로 된 데다가 격주가 나뉘면 월간이었기 때문에 20페이지 정도를 흑백으로 보름 아니면 30일에 그려내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시에 페이지로 따지면 한 50페이지 분량을 올 칼라로 매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도 빨라야 되지만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웹툰에 이 작업하는 작가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일주일을 몸을 혹사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만화계에서는 기안84 같은 연예인은 도대체 언제 만화를 그리는 건지. 그러게요, 맨날 라고 생각을 하죠. 다니고, 근데 그게 이제 기안84가 거기에도 예능에서 나왔지만 회사를 만들었고 그 안에 시스템이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와 밑작업과 본인이 마지막 작업할 수 있는 이 단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러니까. 거고요. 또 웹툰 작가를 몇 년 이상 하면 요령도 생깁니다. 주인공 얼굴을 매번 안 그리고 이미 그려놓은 거를 그때 갖다 쓸 수도 있고요. 좌우로 바꾸기도 하고요. 크고 작게 하기도 하고 옛날 장면을 회상한다고 옛날 거 집어넣기도 하고 네. 이 웹툰 작가가 갖고 있는 토양과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도움을 좀 많이 받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결국은 테크니션으로서의 기술도 훨씬 더 도움되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 있고 구글에서 요즘 나온 그 소프트웨어 보면 그 작가가 캐릭터를 그릴 때 여러 번 선을 긋잖아요. 네. 연습 선을 긋잖아요. 그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두 번만 선을 그으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 사람의 습관을 파악해서 기계가. 그래서 두 번만 주인공 얼굴 그려지든가 배경이 그려지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색도 그렇습니다. 어느 영역에 어떤 색을 칠한 빅데이터가 돼서 어느 영역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면 바로 색이 칠해지는 뭐 이런 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작업 분량을 줄이는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웹툰의 제작 방식이 점점 더 효과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가 또한 이 안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굉장히 그 산업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하겠구나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들어온 사연은요.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좀 밀어주고 싶어 하시는 네, 사연입니다. 사연. 네, 저도 공감 가는 것도 좀 있고 네, 제가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를 꿈꾸는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자신의 진로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미술학원보다는 만화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며 미대가 아닌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에 진학하겠다는 계획도 뚜렷했고요. 웹툰 작가로 데뷔하기 위한 계획도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여 만화 애니메이션 학원을 알아보고 딸아이가 사달라는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장비와 인체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할 나무 인형 등을 구입해 주었죠. 거기에 더해 아이가 사달라는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이나 웹툰 책 등도 거의 사주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후회 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웹툰 작가를 만화가 정도로 생각해서 그림 그리는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된다고 여겼었는데 웹툰 작가는 종이에도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로도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펜이 있는데 이 펜이 일반 펜보다 훨씬 비싸고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원비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데 딸은 관련 학과에 진학하려면 학원은 꼭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미대 입시랑 비슷하고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저의 마음을 숨긴 채 성공한 웹툰 작가들 중에 그림이 빼어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넌지시 학원을 그만 다닐 것을 권유해보기도 했지만
혹시나 아이의 말처럼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웹툰 작가로 데뷔하기 위해 관련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꼭 만화 애니메이션 학원을 꾸준히 다녀야 하나요? 멘토님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자녀의 네. 꿈을 지원해주는 거 있어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 다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좀 부모님 마음도 아프고 자녀가 그쵸. 또 속상해하는 표정 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입시 이런 거 연관됐을 때 꼭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뭐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는 게 뭐냐면 학원에서 요구하는 어떤 방향 또는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 이 아이의 어떤 재능이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는데 뭐 학원에서 요즘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학원이 어쨌든 뭐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근데 지금 질문의 층위가 좀 나눠지는 건데 네. 예를 들면 대비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입시를 원하는 거냐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선은 학원을 다녀야 하느냐, 네. 그다음에 장비를 많이 사줘야 되느냐, 뭐 이런 또 두 가지 층위가 있어요. 근데 네. 특히 이제 학원을 다니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너무 예를 들면 고액이나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서 거기에 의존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 오히려 자기 가능성을 해칠 위험성도 분명히 거기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비를 사주는 문제는 금방 얘기한 게 이제 타블렛이나 액정 타블렛 같은 이야기를 네. 하는 건데 실제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본인이 이제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습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타블렛이나 액정 타블렛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작품을 이렇게 페이퍼를 이용해서 만들고 오히려 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아주 그 만화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냥 보면서 평가하는 피드백으로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출발은 얼마든지 초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걸 네. 굳이 이렇게 고액의 학원을 안 다녀도 또는 네. 고액의 장비를 안 써도 출발할 수 있는데 적절하게 어떤 입시나 대비나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시점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멘토님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직접 보실 때 학원을 안 다니고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학원을 이 학생이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를 뭐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입시에서 사실 그걸 잘 모르는데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학원을 안 다닌 학생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특징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건 사실 오히려 굉장히 큰 가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를 했을까 이런 굉장히 좀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너무 학원에 의지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한번 학원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학원에 수업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가서 하는 학원이 있고요. 일주일에 두 번만 가는 경우도 있고 주말반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부터 매일 가서 매일 매월 돈을 많이 내는 거는 고3 1년 3년 동안 내지 어떤 분 중2 때부터 시작하고 5년 동안 돈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도 10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상 친구들한테 그런 걸 내가 전공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거 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매일 학원 간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림 그리는 방식을 초기에 배우기 위해서 한두 달 고1이나 중3 때 매일 가서 배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주말반이나 일주일에 한 두 번 간다거나 아니면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습작을 하면서 방금 이정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작품을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게 낫지 학원은 일반적으로 모방입니다. 어떤 과제작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똑같이 그리는 외우는 작업들 많이 시키거든요. 입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론적으로 입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본인의 창의력이나 새로운 앞으로 작가로서 활동을 하는 데는 도움 별로 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학원은 부수적인 작업을 통하고 또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않겠나. 아이한테도 그게 훨씬 더 도움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장비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아이가 어차피 학과를 가게 되면 또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자기 장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10대부터 다룬다는 게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가장 저는 핵심적으로 종이에다가 연필이나 펜으로 그림 그리는 훈련들을 해보는 게 그게 가장 소소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느 장소에서나 수시로 메모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친구가 전 학생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학생이었는데 하루에 10장씩 대생을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렇게 1년을 하고 내가 그림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 다음 1년은 15장씩 대생을 했대. 그래서 그림이 더 좋아졌대. 지금은 20장씩 그리고 있대. 이러면 안 뽑겠습니까? 뽑지. 이렇게 자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집이나 어느 곳에서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는 학생들이 좋지 학원 많이 갔다 비싼 장비 쓴다 이거는 저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네. 말씀 너무 결정적인 팁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했더니 요즘 학생부에 그렇게 많이 써 진짜. 그러면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는 해봤는데 이 학생이 학원을 가지 않고도 작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조금은 부모님이 코칭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있는 뭐 웹툰 플랫폼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될까요? 본래 지금 웹툰 작가로 데뷔하는 거는 플랫폼에 자신이 만화 그린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업로드 시키면 조회수가 일정한 정도가 되면 베스트 도전에 뽑히게 되고 베스트 도전에서도 일정한 작품을 하게 되면 이제 연재작가가 되면서 월급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중고등학생 하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일상 24시간을 다 만나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작업이고요. 고등학교 때 연재를 하기 위해서 작품을 올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삶 자체를 볼 때 되게 불행한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대 때는 10대다운 상상력으로 습작을 하시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20대 중반의 작가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하다가 30대 작가 되시면 천계영 작가 같은 경우는 나이 30에 작가가 된 작가예요. 정치학과 나와서 다른 일을 하다가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하다 그림 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작가라는 건 인생의 목표라고 해서 10대부터 막 해보려고 하는 거는 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대 때 작가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집에서 습작을 많이 하고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아이디어든지 자기의 스토리를 메모하는 훈련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영화와 인기 있다는 소설 이런 것들은 꼭 챙겨봐서 본인의 롤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감독,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 아티스트 이렇게 그런 롤 모델을 통해서 그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는 꿈을 꾸는 게 훨씬 낫지 본인 스스로가 작가가 되겠다고 처음부터 막 덤벼들다가는 너무 삭막한 10대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